안녕, 민규쌤입니다. 드디어 1단원 마지막 30차 시입니다. 자, 4. 농민의식의 성장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 보고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자, 땡땡땡은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눠주는 균전론을 제시하였다. 라고 했어요. 이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유형원이 되겠죠. 유형원이라고 하는 인물. 자, 2번입니다. 최재우가 창시하였다. 그리고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하층민의 호응을 얻었던 종교는 바로 동학이었죠, 동학. 자, 이 동학의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면서 나중에 약 30여 년 정도 뒤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조선이 발칵 뒤집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개념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회 불안의 심화부터 보겠습니다. 자, 19세기의 조선 사회는 어땠느냐? 자, 19세기, 우리 이미 반복 많이 해서 알겠지만, 19세기라고 하면 1801년부터 1900년까지죠. 이 시기의 조선 사회는 어떠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선생님이 예전에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조라고 하는 왕이 하필 딱 1800년에 죽었어. 정조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이제 19세기가 전개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외척 가문이 주도하는 세도 정치가 일어났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 그리고 탐관오리의 수탈, 농민들의 사회의식 성장, 그리고 요호부민의 불만 증가. 자,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지만 내가 그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하니까 불만이 증가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적 불안,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였던 삼정의 문란 보도록 하죠. 삼정의 문란. 자, 전정, 군정, 환곡 세 가지를 지금 삼정이라고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정이야. 전정이라고 하는 전은 토지를 의미하죠. 토지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거야. 우리 그전에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이었던 영정법, 그리고 기존에 공납을 납부하던 것을 토지의 기준을 매겨서 세금을 내도록 한 대동법, 그리고 균역법에서도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세금을 또 매겨서 결작이라는 거 거뒀잖아. 안 그래도 토지에 대한 세금이 많은데 거기다가 각종 운송비, 보관료 뭐 이런 각종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거의 두 배, 세배 가까이 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전정의 문란이야. 두 번째 군정의 문란은 원래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군포를 내야 해. 그런데 그 군포를 납부하는 제도가 굉장히 망가집니다. 자, 왜 그랬느냐? 이 군역의 문란이라고 하는 건 당시 군대에 가는 계층은 일반적으로 특권 계층인 양반을 제외한 상민들, 일반 농민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상민이 크게 감소하죠. 일반 농민들이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군포를 납부해야 될 대상이 줄어들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들은 매관매직을 통해서 관직을 얻었는데 본전 뽑아야 된다라고 표현했었죠. 그걸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뒤에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첫 번째 황구첨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구는 갓난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입 주변이 아직 노랗게 떠 있을 때를 말하는데, 갓난아기에게 지금 군정을 군포를 걷고 있는 거야. 원래 군역은 16세부터 60세까지 납부를 하는 것인데 지금 갓난아기한테 이걸 걷고 있다라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골징포라고 해서 백골은 하얀 뼈다구야, 시체야, 이미 죽은 자에게 세금을 또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선생님이 5분짜리 영어 자산어보를 편집해서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정의 문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옆에
애절량이라고 하는 정약용의 한시가 나와 있는데 요것을 사실상 영어로 보여주고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곡입니다. 환곡. 원래 환곡은 빈민구유를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던 창고라고 보시면 돼. 곡식 창고. 그래서 봄에 곡식이 떨어져서 살기 어려우면 국가에서 빌려줬다가 나중에 가을 추수기가 되면 다시 받도록 한 거야. 그런데 조금의 이자를 원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어서 엄청난 이자를 받는 고리대로 변질돼. 그래서 특히 이 환곡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빌린 사람들에게도 이자를 많이 받았고요. 빌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빌려주기도 했고요. 빌리지 않았는데 빌려줬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찔아찔합니다. 삼정의 문란입니다. 자, 그리고 농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자연재해가 심해. 그래서 농사가 잘 안 지어져. 전염병이 막 돌아서 주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요. 심지어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니까 일부 몰락한 농민들은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도망가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진짜 못 살겠다 끝까지 가면 농민 봉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농민들은 어떻게 대항했는가 이걸 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농민 의식의 성장이야. 세도정치 시기 지배층의 수탈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항의식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리고 사실은 백성들이 교육도 받기 시작해요. 서당에서 초등교육 정도는 받는 경우가 간혹 있어.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그래서 어떻게 저항했느냐? 첫 번째, 소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소청, 가서 청원하는 거야.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소청이고요. 벽이나 글귀를 거는 것, 이런 거 벽서, 아니면 그 막 화살로 종이 이렇게 꽂아서 막 쏘는 거 있지. 그런 것들 생각하면 돼. 벽서, 투서 이런 것들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로 나아가면 항조 혹은 거세, 그 집단 항의 시위 같은 거 했습니다. 항조라고 하는 것은, 이 조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나는 것을 의미해서 소작료를 낮추고 소작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저항이 항조고요. 거세는 세금을 거부하는 겁니다. 납세 거부야.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거세 아닙니다. 자, 이후에는 대규모 농민 봉기로 발전해서요. 우리가 밑에 바로 다를 홍경래의 난 혹은 임술 농민 봉기 이런 형태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3번에는 바로 농민봉기의 대표적 사례인 홍경래의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홍경래의난. 1811년이고요. 연도를 뭐 외울 것은 아니지만 세도정치 초반입니다. 순조 때이고요. 역시 세도정치 시기고. 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차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평안도가 어딘지는 알고 있나요? 평안도? 자, 요렇게, 요렇게 그리면 여기가 평안도 지역이에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평안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평안도에 대한 지역차별이 심했대. 왜 그랬느냐? 이 지역은 청나라 상인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에 대한 접대비 때문에 세금이 과도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 광산이 많았는데 광산에 대한 개발 그 이후에 생산되는 것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진출한 관직들의 승진에서도 이상하게 이 평안도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중요한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어.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도정치 시기에 지방관, 수령들이 백성들을 괴롭혀,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농민들, 여기 지역의 사람들이 빡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주도한 세력은 누구냐?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 등이 주도를 했고요. 신흥 상공업자, 영세농민, 광산노동자, 품팔이꾼, 노비, 소상인 거의 다 참여했다라는 거야. 그 중에 요새 교과서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서얼 출신이었던
우군측이라는 인물이 같이 세트로 많이 나옵니다. 서울 우군측 홍경래난의 가담한 주도 세력입니다. 자, 평안도 가산 지역에서 봉기를 했고요. 지역명을 그래도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천, 정주 등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고 5개월 만에 진압이 됐대. 자, 요 정주성이라고 하는 곳이 평안도의 약간 메인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홍경래의 난을 이끌었던 반란군이 관군에게 진압된 곳이기도 합니다. 관군에게 진압. 자, 영향 보시면 세도 정권과 지방수령이 깜짝 놀랐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에 농민봉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봉기였고요. 이 임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해를 의미합니다. 임술 농민봉기. 임술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선생님이 요거 60갑자에 대한 얘기도 언급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주농민봉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주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는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포함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시작은 진주농민봉기였어.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부정부패가 문제가 되었고, 여기다 지방관의 수탈, 향리의 부정 이런 것들이 심하자 농민들이 반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1862년 진주에서 몰락한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진주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이후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는 전국적인 봉기로 확대되는데, 처음엔 삼남지방에서 전라, 경상, 충청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함흥 지역에서부터 저기 북쪽이야. 그리고 제주도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삼정개혁을 약속했고요. 삼정의 문란이 지금 심각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파견해, 몰래 파견해서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하다가 잘못한 것이 적발되면 벌을 주고 파면시키고 하는 것이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리고 안핵사라고 하는 것을 파견합니다. 이 안핵사는 이 봉기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리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삼정 이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하고요. 자, 이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던 배경에는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이 진주농민봉기 당시에 안핵사로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핵사 박규수가 진주 지역에 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는가를 조사했더니 결국 삼정의 문란이 문제였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했고, 이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런데 이 농민봉기 의의는 무엇이냐? 농민들이 이제는 지배층에 그냥 수그리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 지배층으로서 군림하고 있던 양반 중심의 통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됐죠? 자, 이제 자료학습 보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3대가 군적에 실리다니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이정, 이것은 향리입니다. 이정은 으르렁거리고 마구간에 소마저 몰아간다. 칼을 갈아서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자식 낳아서 내가 군포를 납부하게 됐구나 라고 해서 한스러워서 그랬다. 이 애절량이라고 하는 거 수업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찡그린 표정을 봤는데, 슬퍼하면서 절단했다라는 겁니다. 약물이야.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를 지금 절단했다라는 거야. 남자라서 지금 군역의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것이 억울하다 이거지. 그래서 심지어 갓난애기마저 군포를 납부하게 하니까 내가 애를 낳아서 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1번 세도 정치 시기에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고통이 심했고요. 삼정의 문란과 수탈, 사회의 혼란은
임실농민봉기 등 농민봉기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지금 평안도 지역에서 홍경래난 그리고 임실농민봉기의 시작 진주농민봉기가 나와있네요. 1862년에는 몰락한 양반 유괴춘을 중심으로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이후 봉기는 삼남지방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를 임술농민봉기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30차시까지 우리 드디어 대단원 1단원이 끝났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드디어 2단원에서 만날 텐데 31차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동아시아의 개항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문을 열었고 어떻게 그 뒤에 대응했는지 요걸 살펴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직접적인 뭐 시험 출제의 파트는 아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31차 시에서 보죠. 안녕.